앞서 세 번의 맞대결 모두 승리를 거뒀던 서울 삼성 썬더스, 그리고 이번 네 번째 경기에서만큼은 다른 결과를 꿈꾸고 있는 전주 KCC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하얀색 유니폼의 주희정 선수가 먼저 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선공은 서울 삼성 썬더스입니다. 홈팀 전주 KCC는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오른쪽 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틀리프, 임동섭 걷겨내고 던집니다. 시작하자마자 들어갑니다. 임동섭. 자, 그만큼 임동섭 선수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슛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 오늘 첫 번째 석점포 그대로 림 안으로 접중시키는 임동섭 선수였고요. 이번에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지우 선수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양쪽 팀의 슈타가 지금 하나씩 쐈는데 결국 김지우 선수가 판정판해요. 예. 첫 번째는 문태영. 이 두 선수의 석점 맞대결이 오늘 경기 내내 뜨겁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점프슛 길었습니다. 김태수의 리바운드. 이현민이 올라옵니다. 서두르지 않는 이현민. 외곽의 주태수 라인을 받고 있습니다. 안쪽 투입. 들어가는 과정 다시 주태수가 이어봤습니다. 돌아 나오는 김지우. 앞쪽으로 재빨리 연결해줬습니다. 와이즈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빨랐죠. 와이즈 선수 슛도. 임동섭 앞에는 김지호 코너 쪽 라틀리프. 와이즈의 수비 살짝 흘렸지만 다시 잡습니다. 외곽 주의정. 줄 곳을 찾고 있는 주의정. 김준일의 스크린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다시 김준일 3점이 뜹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피켓롤 파우스를 했지만 결국 여의치 않았어요. 예. 송교창 빠른 스피드 바운드 패스 주태수. 먼 거리 이현민 바운드 패스 정면 주태수 점프슛 깨끗합니다. 그렇죠. 결국 KCC가 오늘 삼성을 상대로 이 야투가 좋아야 돼요. 과연 이 어느 선수한테만 믿지 말고 인사이드가 결국은 다수로에 좀 처진다고 봐야 되니까. 예. 아, 임동섭 선수 또 들어가죠. 한번 석섭입니다. 임동섭. 오늘 자막에 7방이 나왔는데 그 7방 이상이 또 터지지 않나 보여져요. 예. 그 이전 게임에 뜨겁기 때문에 수비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임동섭 선수한테 타이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7방인데 벌써 2방을 적중시키고 있는 임동섭 선수입니다. 송교창 4초 3초 2초 1초 남겨놓고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티빈 역시 득점 실패. 백플레이 여의치 않습니다. 와이즈 몸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라틀리프 앞에 두고 혹시 성공. 침착한 와이즈 선수입니다. 자, 아주 저 헤드뱅을 지금 라톨리포가 갖다 주죠. 자, 주의정. 지금 주의정 선수도 1500 스틸에 단 두 개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글쎄요, 지금 주의정 선수가 이 전전 게임부터 계속해서 저게 이제 걸리는 부분인데. 예. 자, 임동섭. 예. 자, 페이크가 이현민 선수가 갔는데도 페이크로 저 슈팅을 넣는 장면. 예. 자. 그리고 김지후 앞에 두고 여유있게 석점을 꽂아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득점과 함께 반칙을 따내는 문태영 선수입니다. 조금씩 공격적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KCC가 수비에서도 도움 수비를 어느 쪽으로 좀 더 협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더 과제로 떠오를 수 있어요. 예. 이상민 감독과 추승균 감독 한때는 팀 동료였던 두 당시 선수들이었는데 이제는 적장이 돼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KCC가 그 이번 시즌에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8위에 랭크돼가지고 빨리 조금 더 이기고 가야 6위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어떤 희망을 쏘아 올릴 수가 있는데. 예. 자, 3초 남았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슛모션 이후에 다가간 와이스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제한 시간을 모두 써봤지만 득점과 연결되지 않았고요. 한 번에 긴 패스 라틀리프 골 및 득점 실패. 송교창 리바운드 이현민에게 이어줍니다. 코너 주태수 에릭 와이스
라틀리프가 버티고 있습니다. 빙글 돌고 있습니다. 정면 다시 이현민 두 선수 사이 헤즈 번호입니다. 외곽으로 송교창 달립니다. 직접 올라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준일. 자, 계속해서 지금 쫓기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잘 안 된다고 보여지네요. 더블팀 라틀리프를 수비하던 주태수와 와이즈 선수였는데요. 결국 반칙이 나왔습니다. 무슨 파울이죠? 예. 물론 이제 KCC에서는 한번 억울하다고. 자, 이 부분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핸드볼을 불러도 이상이 없을 뻔했죠? 예. 상황적으로는 주태수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깨끗합니다. 라틀리프입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않고 결국 라틀리프 선수가 득점을 해내네요. 예. 이것이 이제 강팀의 어떻게 보면 위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내로의 이제 귀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라틀리프 선수인데요. 여러모로 라틀리프 선수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올 시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약점이 있는 건데 압박 수비에도 약하고 지역 방어에도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KCC가 오늘 상대를 얼만큼 압박을 해가면서 이 지역 방어를 펼칠 수 있냐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예. 오늘 경기 전에 라틀리프와 마이클 크레이그 선수의 모습이었는데요. 크레이그 선수는 앞서 이제 박신영 아나운서와 뭐 인터뷰를 하는 장면에서 이번 덩크 콘테스트에 대한 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준비가 되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터프하죠?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틀리프가 뛰어올랐습니다. 네, 조금은 좀 어거지성의 지금 슈팅이었는데. 예. 김준일 올라갑니다. 티빈 득점 성공입니다. 네, 김준일 선수 집중력이요. 예. 수가 저희가 초반인데 역시 지금 KCC는 공수가 다 같이 안 되는 모습. 예. 네, 이 연패를 당하면서 팀이 그만큼 분위기가 낙후되는 것이 오늘 게임 초반에도 나타나네요. 예. 9점 차 뒤져 있는 KCC 현재 4득점에 묶여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마이클 크레이그 선수의 인터뷰 영상은 하프타임 쇼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전주 KCC 이제입니다. 자, 현재 플로어에 박신영 아나운서가 나가 있는데요. 박신영 아나운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박신영입니다. 오늘 전주 KCC에 와서 이 낯선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송창용 선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송창용 선수 본인도 이 푸른색 유니폼이 아직까지는 좀 낯설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70% 정도 팀에 적응을 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30%를 제외한 이유로는 비시즌 때 팀 훈련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팀워크가 매끄럽지 못해서 그 남은 30%는 차차 채워나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송창용 선수였습니다. 모비스와 KCC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냐고 물어봤는데요. 송창용 선수는 농구적인 부분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중간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모든 사람들과 고루 친해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감독님과 코치님이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잘 적응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전도 추충윤 감독도 이번 시즌은 송창용 선수가 적응하는 시기로 생각을 하고 다음 시즌에는 석점부터 뭐 로포스트 활약까지 기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창용 선수 KCC의 송창용으로 거듭나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송창용 선수가 울산 모비스에서 김효범 선수와 트레이드된 이후에 두 경기를 뛰었습니다. 전자랜드전에서는 9분 51초를 뛰면서 무득점에 그쳤었는데 직전 경기였던 오리온과의 경기에서는 35분 30초를 뛰면서 무려 17득점을 올리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자기의 그 존재감을 드러낸 오리온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사실 그 경기에서 KCC가 65득점밖에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65득점 중에서 17득점을 올리는 고군분투를 해줬던 송창용 선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수들 비교를 하죠. 또 김효범 선수하고 트레이드도 됐고 연애는 결혼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설이 역사보다 재밌거든요. 우리가 비교를 막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KCC 선수들이 비교급에서 조금 오늘 처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쉽게. 네. 나연수가 올라갈 때 반칙이 나왔습니다. 김준일의 반칙. 네, 파울을 얻어내는 것은 바람직했지만 나연수 선수도 조금 의기소침한 그런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요. 어떤 이 마음이 평치 않은 나연수 선수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김준일 선수가 벌써 이렇게 되면 반칙이 3개째입니다. 1쿼터부터 반칙이 많아지고 있는 김준일 선수다. 네, 라트리프와 더불어서 인사이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KCC로서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예. 네. 이관희 선수가 쿼트를 받습니다. 김준일을 빼주고요. KCC도 지금 최승욱 선수가 들어왔어요. 약간의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는 KCC와 삼성입니다. 네, 초반에 게임이 풀리지 않으니까 선수 교체를 하면서 어떤 변화의 그 상황을 많이 지금 주고 있는데 선수들이 이것을 이제 파헤쳐서 좀 어떻게 보면 KCC 분위기 쪽으로 흐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자 한번 지켜봐야죠. 라이온스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13-6 7점을 앞서 있는 서울 삼성의 공격. 자, 1500 스틸에 스틸 두 개를 남겨놓고 있는 주희정이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태영 정면에서 이동합니다. 임동선 안쪽 투입 라틀리프 라이온스의 수비. 4초 3초 2초 1초 샤클락이 멎어갑니다. 점프슛 짧았습니다. 손 맞고 나온 볼 옆으로 튀어나갑니다. 송교창 선수의 집중력 있는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볼을 살려내고 있는 KCC. 자 득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라이온스의 석점입니다. 리오 라이온스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선수의 연속 5득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를 자 띄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라틀프 외곽으로 먼 거리 주의정 석점 빨려 들어갑니다. 그 또 추격의 어떤 분위기에 주의정 선수가 참으로 확 끼얹어버리네요. 예. 예. 주의정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 깨끗한 석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송창영 선수가 지금도 공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자유투를 더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KCC로서는 상당히 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라이온스의 석점포 주희정 선수가 역시 석점포로 되갚아줬습니다. 표정이 확실히 여유가 있는 주희정 선수입니다. 올 시즌 우리통산 1000경기 달성에 이어서 1500 스틸까지 바라보고 있는 주희정 선수입니다. 네, 주희정 선수는 저 득점이고 다른 것보다도 본인의 지금 이 스틸이 상당히 지금 하고 싶은 욕망이 많을 텐데 예. 힘이 들어가고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결국 뭐든지 의식을 했을 때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김태환 해설위원 말씀대로 오늘 경기 전에 중계석에 와서 김태환 해설위원께 아, 의식을 하니까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네. 취지의 말을 했던 그렇죠. 주희정 선수였는데요. 라이온스가 뜁니다. 바운드 패스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최승욱 살려냈습니다. 라이온스 정면 건으로 전달. 송교창 빠른 스피드 리버스 레이어 득점입니다. 자 조금씩 따라가는 기미를 보이지만 삼성도 결국 이제 약점이라고 보면 또 수비가 흔들릴 때는 한없이 흔들려요. 예. 어느덧 석점 차가 됐습니다. 슛모션 이후에 다가가는 문태영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자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자 송교창 선수의 리버스래요. 예. 송교창 선수가 신장이 이 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또 빠른 스피드를 장착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장기를 유감없이 볼 수 있었던 득점 모습이었습니다. 문태영이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유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전주실내체육관. 아랑곳하지 않고 득점을 올리는 문태영.
기량 발전상 유력 후보인 송교창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출전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서 득점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올려주고 있는 송교창 선수입니다. 그렇죠. 천연병에서 지금 이 고전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네, 대단한 또 이 뛰는 시간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본인의 기량과 더불어서 예. 상당히 어떤 이제 기록적으로도 좋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예, 커닝 플레이 라이온스 해결합니다. 이현민과 지금 투맨 게임인데 라이언과의 아주 합작품이 하나 더 멋있게 만들어지는 순간이네요. 예, 이현민 선수의 멋진 패스를 맛있게 받아 먹어줬던 라이언스 선수였습니다. 이관이 머뭇거리면서 외곽으로 문태영이 뜹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최승욱이 따냈습니다. 참 최승욱 선수도 항상 저렇게 좀 열심히 뛰는 선수고요. 송교창 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이었습니다. 자, 송교창의 반칙이 나왔네요. 이건 제가 석공 찬스에서 앞서 이현민과 라이온스의 멋진 콤비 플레이였고요. 상당히 큰 신장의 라틀리프가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현민 선수가 완벽한 패스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패스가 아주 알맞게 지금 네, 들어갔죠. 예. 이현민 선수는 또 약간의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공격자 파울에 대해서 이제 그 벤치에서 예. 항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박진영 아나운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올 시즌 이렇게 서울 삼성이 잘 나갈 수 있는 이유, 이 김태준 선수와 트레이크 선수의 더블 컨트롤 타워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전 김태준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태준 선수는 본인이 어시스트를 해야 하는데 크레이크 선수가 자꾸 어시스트를 한다며 본인의 어시스트를 빼앗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장난기 넘치는 말투로 섭섭함을 토로했는데요. 그렇지만 크레이크 선수가 워낙 리딩력이 좋기 때문에 경기를 함께 뛸 때는 참 편안하고도 칭찬했습니다. 그래도 크레이크 선수가 어시스트보다는 득점에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크레이크 선수는 뭐 김태준 선수나 본인이나 누가 어시스트를 하느냐보다는 팀 승리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도 김태준과 크레이크 더블 컨트롤 타워가 삼성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김태준 선수가 A패스를 잘하는 것은 뭐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마이클 크레이크 선수가 시즌 평균 어시스트가 5.3개로 외국인 선수 1위인데요. 아, 이 선수가 조금씩 함께하는 농구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워낙에 이 패스웍이 좋은 선수라고 봐야 돼요. 예. 네, 그것은 이제 눈을 떠간다 그러는 것도 많고 이 선수가 그런 공격과 이 어시스트 부분의 두 가지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고 그것이 시야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게임이 잘 안 풀릴 때 1대1로 많은 이제 해결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가져갔는데 최근에는 이 어시스트가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할애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나 크레이크 선수는 같은 외국인 선수인 라틀리프 선수를 잘 이용해주면서 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이현민이 줄곧 찼습니다. 김주우 빠르게 코너로 석점 뜹니다. 들어갑니다. 석점포. 자. 송창용 선수입니다. 에, 김지우 선수가 욕심을 내지 않고 이 송교창 쪽으로 어시스트가 빛을 발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동점이 됐습니다. 18대 18이 됐습니다. 빙글 돌아봅니다.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임동섭의 슛은 불발이 그쳤고 앞쪽으로 길게 최희정이 따냅니다.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문태영 길게 보내줍니다. 마이클 크레이 네. 코너 전달 석점 이관입니다. 패스가 지금도 크레이에게 아주 알맞게 지금 아웃사이드에 이 패스되는 모습 어시스트 자 이런 이제 재주가 좋다는 거죠 크레이 선수가 예 대지번 어퍼 드라이빙 돌파를 시도했던 김지우 선수 반칙을 얻어냅니다 속공 찬스가 조금 아쉬웠죠 자 크레이에게 아주 딱 예, 패스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또 3점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이 코끼리 같은 돌파력이 인상적이었던 마이클 크레이그 선수였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여우 같은 패스가 더욱더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본인을 이제 알리게끔 해주는 이제 1대1이 많았던 거고 이게 라운드가 거듭되면서 이제 4라운드째 들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레이그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팀플레이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삼성이 더욱더 김태수 선수하고의 경쟁 어시스트 경쟁을 하지만 강팀의 그 면모를 유감없이 지금 발휘해갈 수 있는 크레이그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라틀리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라틀리프와 크레이그의 관계를 보면은 외국인 선수들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세월이 그만큼 이제 전반을 넘기면서 믿음이 가고 의지가 되는 관계를 김태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발전시켜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1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1쿼터입니다. 또 한 번 석점 이내나 리바운드 라이온스. 가볍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호 윙에서 볼을 잡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다시 건네받는 김지호 스크린 받고 이동합니다. 스텝백 점프슛 송창용입니다. 자, 송창용 선수의 그 역전골이에요. 예. 22대 21 드디어 앞서가는 KCC 크레이그의 원앤덩크. 자, 이것은 지금 수비의 허술함. 네. 지금 수비 실수를 했다고 봐야죠. 예. 사인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크레이그 저렇게 비웃을 때로 과감 없이 자기 돌파를 한다는 거죠. 곧바로 리드를 되찾아하고 있는 서울 삼성 썬더스. 네, 다시 한 점을 리드합니다. 숨돌리지 말고 시간을 다 쓰면서 공격하는 게 좋아요. 예. 샷클럭과 게임클럭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손에 살짝 걸렸습니다. 김태술 볼을 끌었습니다. 2초 시간 얼마 없습니다. 최윤호가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관희 선수는 반칙이 아니냐 약간 항의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예, 심판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13대 3, 4로 갈 때만 해도 삼성의 일방적인 페이스가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사이에 이 KCC도 또 맞불을 넣으면서 비슷한 양상의 1쿼터를 예, 맞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던 전주 KCC와 서울 삼성의 1쿼터였습니다. 23대 22 서울 삼성 썬더스가 한 점을 리드하고 있습니다.